또 다른 말인데. 저 말은 나는 진짜 왜요? 너무 오글거렸어요. 직접 못할 것 같으니까는 감독님이 직접 좀 해주세요. 뭐야? 아 진짜 아. 근데 그 당시에는 멘트를 막 날려야 되는 상황이야. 근데 저 말은 너무 김범이 네가 남자였어도 사랑했을 거야. 그거는 좀 그러니까 많이 뭐 던지더라고요. 했어요? 안 했어요? 이 멘트를 했어요? 했던 것 같아. 어디서 본 거예요? 이 그 멘트는? 학원 다녔지? 어. 그냥 한 거지. 떠오른 거예요 이게? 떠오른 거죠. 확실해. 그 멘트를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? 그때는 뭐가 쉬웠나 봐. 어, 너무 좋았어요. 멋있다고 생각했어요? 멋있죠. 어, 정말 이게 운명이구나. 어, 이런 생각 들고 아무도 눈에 안 보였었어요 그때는 진짜. 그치, 너무 좋아했던 거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집사람을 이제 만나면서 대부분 다 추리닝을 입고 나왔어요. 네. 근데 운동선수들, 축구선수들은 추리닝이 제일 잘 어울려요.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추리닝, 그러니까 트레이닝복 입은 남자예요. 근데 그 딱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디 있다 오셨어요? 그러니까 세차하다 왔습니다. 이러는 거예요. 첫 만남에? 왜? 첫 만남에. 이 사람 진짜 뭐지? 이러는데 갑자기 또 나 사라져요. 어. 사라져. 뭐야?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고 이런 남자 처음이야. 이렇게 갔어요? 갔어요? 가봤어요? 전화번호도 안 남는. 아, 진짜? 그 빨간 립스틱 보고 아이고 안내라고 그냥 가신 거예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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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황당하잖아요. 그런데 하루 뒤에 전화가 왔는데 보통 우리가 전화 올 때 그때는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잖아요. 근데 누가 전화 왔는지 뭔가 떠오르잖아요. 근데 거기에 칼 있음아 이렇게 뜨는 거예요. 칼 있음아 칼 있음아 칼 있음아 본인이 설정해 놓은 거죠. 뭐야 이거? 어떤 도라인가 했겠네요. 칼장사인 줄 아는 거 아니야? 칼장사? 우리 순간 딱 이 남자한테 직감을 했어. 근데 내가 근데 어떤 생각했냐면요. 이거 받으면 나 이 남자랑 사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진짜로? 정말. 그래서 고민하다가 받아서 이제 또 미친 듯이 만난 거죠.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런 대사들이 막 오고 갔는데 너무 좋았고 내가 칼 있음아라고 해놓은 건 몰랐어요? 맞죠. 아나운서가 칼 있음아 보고 사귀겠다는 생각하는 것도 아나운서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. 칼 있음아? 아, 얘 좀 공부시켜야겠다나. 그런 것도 좀 있었어. 가르쳐야겠다. 맞춤법 부지. 얘 좀 사람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. 칼 있음아. 나중에 남편이 내가 이제 계속 연락이 안 되면 미니 씨 어디예요? 실종 신고할 겁니다. 뭐 이런. 아우 뭐야. 근데 그게 난 너무 좋았어요. 잠깐만, 연애 지금 하세요 안 하세요? 아 지금 안 하고 있어.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. 할 땐 또 그렇게 하는 거지. 오글거리는데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아 정말요? 아니 근데 그래놓고서.